안녕하세요. 쌈무의 애청자입니다. 전 어릴 때부터 종종 귀신 같은 걸 봐왔습니다. 학교에서 그런 걸 볼 때면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많이 했었습니다. 이번 이야기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겪었던 일입니다.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와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. 그때 부모님 모두 일이 있으셔서 마중을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. 전 비를 뚫고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. 그때 길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. 저는 설마 또 귀신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느낌이 보통 사람과 꽤 비슷해 보였습니다.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하고 눈을 돌려 버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.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어느새 제 옆쪽으로 다가왔고 힐끔 쳐다보니 그는 한여름에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비가 내리는 밤이라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한여름에 저런 복장이라니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. 추위를 병적으로 타는 사람인가? 아니면 이 동네에 사는 미친 사람인가?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버스가 도착해서 제 앞에 서더니 앞문이 열리며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. 아이고 학생, 비도 오는데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거야? 네, 고3이라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나서요. 아이고, 근데 이렇게 외지고 어두운 곳에서 왜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? 이 시간에는 여기 사람이 거의 없는데. 빨리 타. 예? 순간 울컥하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전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습니다. 집 근처의 정류장에 도착하니 비가 그치더군요. 전 무서워서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다시 나 같은 남자 만나지 마요. 누군가 제가 하는 노래를 가늘게 따라 부르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더군요. 순간 저도 모르게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니 아까 학원 앞 정류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. 그는 저를 향해 점점 다가왔고 전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파트 입구에 있는 환한 가로등 아래쪽으로 쏙 들어갔습니다. 그때 가로등 불빛에 그 사람의 얼굴이 살짝 비쳤는데 칼로 난도질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상처들로 온통 엉망진창이었습니다. 순간 바람이 세게 불며 코트가 휘날렸고 기괴하게 꺾여져 있는 다리를 본 순간 전 그대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. 그때 근처에 있는 경비실에서 아저씨가 뛰어나오셨습니다. 저는 덜덜 떨면서 저쪽에서 누군가가 절 계속 따라온다며 손가락으로 가로등 쪽을 가리켰습니다.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이 아저씨 등 뒤쪽에 서서 절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.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눈을 떠보니 제 방에 누워있더군요. 경비 아저씨께서 부모님께 연락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. 그 이후로 저는 한동안 혼자서는 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. 아직까지도 그 끔찍한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.